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오해서 또 먹튀를 했던 저위제를 이 혼내주려고 4대 행동 대장들이 친히 나섭니다. 사실 류용이 얘네를 지어준 호칭으로는 四大金刚, 즉 4대 금강이었습니다. 금이라는 금과 이 강철이라는 강, 네, 좀 유치하죠. 그들은 저위제의 가구를 파는 가게에 도착합니다. 어이, 니네 사자에 어디 있니? 그 직원은 흥상궂은 8명의 근다들이 쳐들어오자 그냥 쫄아서 위쪽을 가리킵니다. 이어 그들은 가게 안을 한번 쭉 휩쓸고는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어 그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자 한 자그마한 문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TV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립니다. 네, 하지만 여자의 신음소리까지 났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 하고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헐 글쎄 그 안에는 한 아줌마가 그냥 야한 옷을 입고 야동을 보고 있었답니다. 어이쿠야, 야 내 눈은 다 버렸다 야. 어이 아줌마 빨리 옷 입어 죽여버리기 전에. 네, 이어 그 방 안에서 또 한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이 벌거벗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어 니가 바로 저 의지구나. 우리 먼저 좀 맞자. 네, 요 숭젠페이 일당은 막 달려가서 그냥 밟아놓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몸을 푸는 그들은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의 저위제를 아주 그냥 신나게 밟아놓습니다. 이어 우지밍은 척 다가가더니 책상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를 척 잡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저위제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확 내리깝니다. 네, 사실 쇼바에는 그냥 겁을 줘서 이 3만 위엔과 가게 간판만 바꾸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어이, 니 쇼바에를 알지? 어? 아야, 야 이거 기절했다 야. 아, 맞다. 아줌마도 쇼바에를 때릴 때 같이 때렸다며. 어? 그때는 멋있게 남자 귀샤대기를 후려쳤다던데 오늘도 한번 해봐라. 어? 숭젠페이는 이어 그 아줌마 귀샤대기를 두 개 날립니다. 내일까지 3만 위에는 쇼바이한테 입금하고 이 간판을 내려오라 들었니? 아이 뭐 여기다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겠으니 못 믿겠으면 어디다 물어봐라. 류용 밑에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 그 나머지 함께 온 조직원들도 그냥 나갈 수는 없었겠죠. 그 야동을 켜놨던 TV부터 1층의 가구까지 그냥 다 모조리 부시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잔머리를 좀 굴려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처먹겠다던 그 가구들을 모두 그냥 박살낸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죠. 맨날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류용 같은 이 큰형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1998년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담배 독점 때문에 뭐 말을 잘 안 듣는 놈들을 많이 패줬는데 그건 그냥 넘길게요. 좀 그나마 큰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류용은 또 시를 읊기를 좋아했답니다. 저번 회에서도 나이트를 칠 때 그 시를 읊어서 사기를 북돋아 줬잖아요. 그는 시인들과 서예가들을 불러 이 전시회를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나 비록 무식한 흑사회 건달이지만 이런 학문도 좋아한다 뭐 그렇게 보여주기 식이죠. 네, 그 전시회는 그렇게 잘 끝났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 류 회장님 또 밤이 황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책벌레들은 언제 나이트에 가서 좀 놀아보겠습니까? 그러니 류 회장님 요번에 어떻게 한번 안 되겠습니까? 어허, 요것들 봐라. 할 건 다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오케이, 오늘 나랑 나이트 가서 그냥 한번 날아보자. 네, 이 류용은 사람을 시켜 그 나이트에 VVIP 룸과 그냥 VIP 룸 하나를 예약하고 가게 됩니다. 류용이 언제 간다고 하면 그 전에 룸을 다 빼고 정리를 다 해놔야죠. 그 옛날 초스처럼 말입니다. 작은 VIP 룸은 숭젠페이와 우징밍 등 조직원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 큰 VVIP 룸은 류용이 그 손님들과 안에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또 아가씨들을 안고 또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 예술가들도 그냥 겉에서는 점잖아 보이겠지만 그런 자리만 주어지면 아주 그냥 더 살판 치며 놉니다. 여봐라, 먹과 붓을 준비해라. 네, 그리고는 여자를 홀딱 벗겨놓고는 그 알몸에 붓을 척 날리는 거죠. 또 온몸을 구석구석 붓으로 날리니까 이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자는 또 신음하는 겁니다. 야, 니네야 우리 건달들보다 더 재밌게 논다 야. 야, 숭젠페이를 불러라. 좀 노는 거 좀 배워라. 네, 그렇게 또 생쇼를 하고는 류 회장
우리 나가서 나이트 좀 맞춰서 좀 흔들어보지 뭐. 네 그러자. 오케이. 야 니네 할 건 다 하는구나. 좋다 야 가자. 이어 그들은 우르르 몰려나가 무대에서 또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류용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이 다른 테이블에서 좀 놀다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에? 그 VVIP 룸 밖에는 그 함께 놀던 시인이랑 서예가들이 그냥 멀뚱멀뚱해서 서 있는 겁니다. 야 니네 뭐하니 아이 들어가고. 네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저 안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 우리 쫓겨났어. 뭐? 류용은 문을 팡 하고 차고 들어갑니다. 야 니네 누구야? 누구인데 내 손님들을 쫓아? 네 그 안에는 네 명의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는 두 명인 경찰과 함께 데리고 온 친구 두 명이 있었죠. 누구면 또 어째? 웨이터가 들어와 앉으라니까 앉았다. 뭔 문제인데? 네 사실 그 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가니 웨이터는 그들이 끝난 줄 알았죠. 그리고는 다른 손님들이 막 밀려서 몰려오니 그냥 급한 대로 네 명한테 앉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야 여기 아직 안 끝났다. 다들 나가라. 들어? 내 류용이다 류용. 네 그 네 명은 이 키도 짜들만한 놈이 큰 소리 치니까 맥주병을 들면서 일어나다가 또 류용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또 내려놓습니다. 아 네 류 회장이시군요. 아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요 앞에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입니다. 저희 금방 나갈게요. 네 류용이라고 하니 그 넷은 그냥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류용도 그 태도를 보니 괜찮아서 그냥 보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곁에 룸에 있었던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시절에 류용한테는요 다섯 명이 현직 경찰들로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답니다. 얘네는 밖에서 권총을 척 차고 이 보통 옷차림으로 류용을 따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먹을 휘둘러야 될 상황에는 이 숭젠페이 같은 행동대장들이 나서야겠지만 또 많은 일들에서는 이런 경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죠. 그날에도 류용 주위를 보필하던 방팅이라는 경찰이 있었답니다. 얘는 곁에 숭젠페이 룸에서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대서 필름이 끊긴 상태였답니다. 뭐? 누가 감히 류용 큰형님 방을 가로채? 내 이것들을 그냥... 방팅은 휘청휘청거리면서 룸에서 나오니 그 네 명은 복도에서 지금 나가고 있었답니다. 어이 니네 어디로 가니 어? 거기 못 서게! 방팅은 권총을 척 꺼내 휘청휘청거리면서 이 묘전을 합니다. 그 꼬라지를 딱 봐도 이 술에 너무 떡이 되어 잘못하면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을 것만 같아 보였죠. 야 일로 와봐라. 이 조그만한 것들이 어디 겁도 없이. 방팅은 왼손에 권총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냥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 명이 시작하니 다른 조직원들도 그냥 뭐 멀뚱멀뚱 구경만 하겠나요? 다들 그냥 앞다퉈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네 명은 꼼짝달싹 못하고 얻어 터지게 되는 거죠. 싸움 났다는 소리가 나자 다들 나와서 구경했는데 와 웬 눈마가 권총을 쥐고 함께 패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류용은 뭐 했을까요? 네 뭐 원래는 오해고 하니까 말려야겠는데 그 피가 튕기는 모습을 보자 이 눈마도 흥분해서 함께 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주먹과 발길질로 날렸는데 류용까지 참견하자 그 사기는 더했답니다. 이젠 아예 비수를 빼들고 마구 내리찍었답니다. 그 사태가 점점 더 심각했죠. 그중 한 남자는 이 복부에 칼을 세 번 맞았는데 정말로 그냥 죽다 살았죠. 말이 이렇게 쉬워도 그 자리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칼에 막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무식했었죠. 류용은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왜 멀쩡하게 괜찮았을까요? 왜냐면 이 놈아 이거 위쪽에 뇌물을 먹일 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먹였답니다. 자신의 수입이 절반을 위쪽에 바쳤답니다. 그리고는 유명 연예인든지 아니면 그 파릿파릿한 시인인 배우든지 그냥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바쳤대요. 그렇게 이제 심양시 시장까지 류용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류용은 심양시 시장까지 등에 업자 이 심양시 바닥에서는 더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양시 시장이 봐주는 다른 한 흑사회가 있었죠? 네 바로 리쥔옌입니다.
얘는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류용과도 잠깐 스친 적이 있었죠. 1991년 1월이었습니다. 류용이 경찰들 부하 중에 이 쭈츠와 류진이라는 음마가 있었는데 사실 그 시절에는 조금 관계가 있는 건달들이 경찰을 하게 되는 시대였답니다. 많은 경찰들은 건달들보다 더한 양아치들이었죠. 그럼 그 두 명이 또 두 명의 경찰들이랑 류용이 나이트를 봐주고 있었답니다. 그 시기에 류용은 아예 나이트를 인수하여 이런 경찰들을 경비원으로 쓰는 거죠. 말이 경비원이지 맨날 와서 술을 먹고 아가씨를 노는 겁니다. 하지만 우연하게도 그날엔 리준옌이 류용 나이트에 왔답니다. 야, 너네 사장 류용 보고 잠깐 들려내라. 리준옌 형님이 왔다고 전해라. 류용은 그 시기에 심양에서 멘즈를 준 사람이 딱 리준옌밖에 없었답니다. 뭐 이제 실력은 비슷비슷해도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었겠죠. 류용아, 요즘 잘 나간다며. 니 돈 많이 벌겠다, 야. 저 위쪽에서도 너희 칭찬이 자자하더라, 야. 류용은 싱겁게 웃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또 헤시시 웃으면서 비위를 맞췄겠는데 이제 우리 류용도 컸다 이거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술잔이 오갈 때였습니다. 리준옌은 물을 빼러 룸에서 나와 이 화장실로 갑니다. 휘청휘청거리면서 겨우 화장실에 도착하고 그 소변기에 물을 쫙 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오른손에 뭔가 기분 나쁜 그 뜨끈뜨끈한 물방울이 튕기는 거였습니다. 네, 그쪽으로 보니 글쎄 곁에서 쌓아둔 늪마가 그 소변 줄기가 너무 세서 그 소변이 리준옌한테 툭 튕긴 거였습니다. 야야, 너 뭐야? 똑바로 못 사겠니? 네, 그 소변 줄기가 센 능력자는 바로 류용이 경찰 부하였던 쭈츠였답니다. 뭐? 왜? 너도 능력 있으면 어디 한번 이렇게 튕겨서 나를 맞춰보던가? 이어 그 둘은 서로 멱살을 잡습니다. 야, 니 내 누긴지 아니? 어? 알고 이렇게 나대니? 하지만 그때 룸 밖으로 나오던 류용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형님에, 야 내 식구요. 다들 아는 사이니까 이쯤 하게요, 야?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식량 큰형님을 못하죠. 야야, 너 일로 와봐! 리준옌은 쭈츠의 멱살을 잡아 끌고 자기 룸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하니? 쳐라! 네, 그러자 그 안에서 대여섯 명이 리준옌이 부하들을 맥주병을 막 뿌리며 달려듭니다. 헐, 요것들 봐라. 쭈츠는 총을 빼들어 집을 향해 팡! 하고 쏩니다. 네, 그러자 바로 곁에 룸에 있던 류진과 다른 두 경찰들도 총을 빼들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또 빵빵 하고 헛총질을 하며 그 분위기를 제압하는 거죠. 네, 사실 리준옌도 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 뽑는 타임을 놓쳤죠. 이제 와서 뽑으려 하면 그 머리에 총알이 먼저 날아오겠죠. 이어 문이 열리며 류용이 등장합니다. 어이, 리준옌아, 내 아까 이쯤에서 그만하란 말 못 들었니? 어? 니 나를 맨날 안 주겠니? 류용은 쭈츠의 권총을 빌려서 리준옌이 다리에 대고 팡팡 하고 두 번 쏩니다. 리준옌아, 너 위쪽에 영감한테 고자질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힘으로 한판 붙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 언제든지 기다릴게. 근데 오늘은 좀 맞고 가야겠다. 이어 류용이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서 리준옌 일당 6명을 그냥 피범벅이 되게 패놓습니다. 네, 이어 겨우 벌벌 기어서 그 나이트에서 나온 리준옌은, 야, 부를 수 있는 애들은 모두 불러라! 전쟁이다! 리준옌은 느낍니다. 자신과 류용 가운데서 이 한 사람밖에 이 식량에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요. 그는 이리저리 지원군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류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호라, 역시 한판 해보자는 게구나. 야들아, 우리도 준비하자. 이어 류용 쪽에서도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삼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에 류용과 리준옌 둘 다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밋밋하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은 리준옌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거였죠. 사실 리준옌과 류용은 그 실력이 비슷비슷하였는데 둘 다 그냥 깊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을 풀어 서로를 찾아보는 거죠. 누가 운수가 안 좋아서 그냥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 두 흑사회 대조직이 서로 붙을 날짜를 찾는다는 소식은 심양시 시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심양시 시장의 이름은 무수의 신인데 얘는 류용과 리준옌 중에서 이 한 명을 골라야만 했죠. 한 명은 오래전부터 자기를 따르던 동생이고 다른 한 명은 최근에 알았는데 얘는 통이 엄청 큰 동생이었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나요?
내무쇄신 시장은 통이 큰 료용을 선택했습니다. 리준예나, 너 어디 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푹 쉬다 와라.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들었니? 리준예는 시장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양을 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다시는 심양 바닥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흑사회 족폭 무리가 제 아무리 뭐 힘이 세고 날아다녀도 공산당석이 눈에 나기만 하면 그날로 그냥 쳐넣어지기 때문이죠. 좀 멋있게 나오자 하던 그 심양의 두 두목, 류용과 리준옌 사이 전쟁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젠 진짜 심양 흑사회 바닥이 큰형님으로 된 류용은 어땠을까요? 네, 또 류용의 4대 행동대장들은 또 어땠을까요? 더욱 눈에 뵈는 게 없었겠죠. 이 4대 행동대장들은 천하무적 같아 보이죠. 네,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얘네도 겁나게 칼맞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신명시 흑사회 큰형님 류용이 4대 행동대장들한테 칼을 쑤시게 되었을까요?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